제가 계좌 수익이 조금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뭐 1, 2% 먹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이면은 끝까지 최대한 버텨가지고 많이 먹으면서 계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촬영일이 4월 3일 지나고 있고, 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오늘의 대장주는 뭐였고, 왜 그걸 선택하셨으며, 또 오늘 그걸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어떤 수익을 냈는지 말씀 주시면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나간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1부에서 제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통해서 종목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 거래대금 상위 한 20위 정도를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아침 장 시작하고 나서 장극 초반에는 전날에 가져온 종목이나 뭐 전날에 작대양봉 뜬 종목을 눌림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매매를 위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이제 작대양봉이 뜰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느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는 거를 보고 시장에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당일에 관심이 유지되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일에 시장을 강한 테마 중에서도 일단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을 보통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거래대금 1등은 삼성전자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끼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매매를 안 해서 이 종목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뭐 물론 삼성전자가 한 5%가 오르거나 하면은 그런 날은 이제 또 반도체가 좀 주도 테마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진 않겠지만 대장주 다른 반도체의 다른 대장주를 매매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2등 종목은 INBDX라는 종목인데 이게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176% 이렇게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1조 넘게 터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첫날은 매매를 안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손절을 못하면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공모가보다 176%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모주면은 물론 매매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중소형 공모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거래대금이 높고 많이 올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략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INBDX라는 종목은 제가 매매를 안 했고요. 그 다음은 엔캠이 20%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9천억이 넘게 터졌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계속 엔캠에서 거의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차트 보면은 제가 1부에서 분홍색 강세 패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많은데 이게 제가 강세 패턴을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시초가보다 종가가 10% 이상 오른 봉의 경우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올랐다 하면 쉽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강세 패턴이 누가 봐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날에는 쉽게 급등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엔캠 같이 강세 패턴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제가 되게 선호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기준에 맞는 날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엔캠 위주로 거의 매매를 했고요. 거래대금 4등에 하이닉스는 이것도 내렸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필옵틱스는 17% 상승했어요. 이거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이런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있었고, 흥하해운이 또 많이 오른 종목들 몇 개를 보면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22% 상승했거든요. 흥하해운도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어제 많이 올랐던 중동 관련 이슈로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YCKM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엔캠은 2차전지 전해액 관련주고, 필옵틱스는 반도체 관련주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중동 이슈 관련주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체크해보면 같은 테마인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같은 테마가 없고 좀 시장의 수급이 분산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이 9천억이 터졌고 이렇게 끼가 정말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특히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엔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으로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마감돼도 터졌고 아침에는 좀 더 특히 많이 터졌어가지고 이 종목은 거의 테마를 이룰 정도의 거래대금이 한 종목에 몰렸다고 생각해서 엔캠을 좀 오전 중에 매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테마를 이뤄서 상승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후까지 이렇게 오래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엔캠 매매 마크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이렇게 매수했다가 매도를 한 기록이 있고요. 3분봉 차트를 보면 아침부터 이 종목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접근을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거를 산 거를 모두 여기다 다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느 정도는 끌고 가는 물량이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물량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대략 한 점심시간 정도까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자료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저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신기한데 첫 그 매수를 시작한 타이밍에 네. 곧장 얼마 안 돼서 바로 매도를 한번 하셨어요. 네. 근데 저게 원래 들어간 게 100이라고 생각하면 그 100을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아, 네, 맞습니다. 그냥 뭐 한 줄을 매도해도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정확히 몇 줄을 매매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계속 매수 매도를 이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잔여 물량을 좀 남아 두고 전량을 매수 매도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제 주력 매매가 이거 시장 당일 주도 테마 대장주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매도 하지만 또 추가로 이렇게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 좀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를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민감할 수 있긴 한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얼마를 수익을 냈는지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익 낸 걸 확인해보면 엔캠에서 한 3,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흥구석유가 이제 전날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버나잇 해서 4월 3일 오늘 이제 매도를 하셔서 10%로 한 2천만 원 수익을 내셨고, 오늘 방금 길게 설명 주셨던 엔캠은 2.56%로 3천만 원 정도 수익 네. 이제 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수익률은 2.56%이긴 하지만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좀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처음 매수했을 때부터 제 주력 매매가 매수를 하고 당일 좀 제일 센 대장주를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매의 경우는 대략 한 1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중간에 1%씩 먹고 샀다 팔았다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평균으로 나와서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판단하는 기준도 있나요? 그러니까 당일에 대장주를 사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끝까지 들고 가서 수익 실현을 한다 네. vs 이제 수급이 많이 있으니까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수익을 낸다. 뭐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해주신 당일 대장주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 매매법 중에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매매거든요.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하나를 딱 매수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장 끝날 때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수급을 뺏기지만 않으면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테마가 가장 셌는데 새롭게 뭐 바이오 테마가 올라와가지고 그 바이오 테마의 수급을 뺏기면은 또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글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 테마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정리를 하고 글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도 더 상승률이 높은 대장주가 갑자기 나오면서 대장주가 변경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또 기존 대장주를 매도하고 단타하는 사람들이 글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 대장주는 또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종목이 시장에서 최고로 관심을 많이 받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마감 때까지 쭉 상승해서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매매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매매고요. 그럼 궁금한 게 방금 네. 이제 대장주고 주도 테마였지만 새로운 테마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차트를 좀 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정말 초보자라서 네. 알림 같은 걸 뭐 해놓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거를 좀 확인을 하세요? 그거는요 제가 아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종목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체크하면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뭐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뭐 몇 분에 한 번이라든지 뭐 몇십 분에 한 번씩 가끔 체크를 해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순위가 좀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수급을 뺏기는지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한 종목만 보고 주가를 절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한 종목만 보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디로 쏠리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계속 체크하고 있으면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매수했던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오전 중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랬는데 오후 돼서 갑자기 거래대금 상위에 뜨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걸 캐치를 해서 그걸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체크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를 계속 많이 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주도 테마 대장주 끝까지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은 예를 들어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쉽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조금이라도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으면 매수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수익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뭐 물론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지만 조금 조금씩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는 게 두 번째 말씀드린 매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NKM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정리했던 게 이게 테마를 형성하고 오른 게 아니어서 뭐 엄청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오전쯤에 좀 정리를 하고 매매를 일단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매수 매도를 하고 할 때 네. 특히나 이제 퍼센테이지 같은 걸로 정해놓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퍼센테이지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는 1% 먹으면 팔 거야, 2% 먹으면 팔 거야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팔 타이밍이 왔을 때만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1% 2% 먹었다고 팔고 이러면은 이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어떨 때는 적절히 그냥 뭐 산 가격에라도 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정해놓으면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에 먹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안 될 때는 대략 별로 손실을 안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을 이렇게 한 번씩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에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좌 수익이 조금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뭐 1, 2% 먹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이면은 끝까지 최대한 버텨가지고 많이 먹으면서 계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 채널 대왕개미 홍인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보석 같은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은 또 구독 누르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장대양봉 공략법이라고 되게 조회수 높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요걸 한번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대양봉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종목이 횡보하고 있을 때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매수한다기보다는 처음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렇게 장대양봉이 뜨는 날부터 공략을 시작해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렇게 횡보를 거의 하고 있다가 오늘 장대양봉이 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 거고 이렇게 장대양봉이 처음 나온 종목은 그 다음 날이나 또 그 다다음 날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략을 하는 이유가 횡보를 할 때 매매를 하면은 이 종목이 좀 언제 오를지 예상을 하기도 어렵고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온다든지 예상치 못하게 시장이 떨어져 버려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되게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양봉이 나오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되게 변동성도 커지고 예를 들어 지지나 저항자리 이런 거를 좀 잘 지키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되게 매매를 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종목을 예상해서 매매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첫 장대양봉이 뜨는 종목을 그때부터 공략하기 시작해서 그 종목에서 수익을 계속 극대화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장대양봉 전에 사서 장대양봉까지 다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만 사람들이 네. 사실 그것보다는 발생한 후에 접근하는 게 수익률은 적더라도 수익화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은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종목이 좀 자주 나오면은 계속 그런 걸 발라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은 좀 더 예상을 하기가 쉬워요. 어디로 움직일지 횡보하고 있거나 좀 거래대금이 낮을 때에는 좀 그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냥 팔아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디로 갈지 거래가 되게 많이 터진 경우에는 좀 지지 저항도 좀 잘 지키고 이렇게 원칙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또 비중도 크게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만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